그때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성관계 전에도 야 이거 오늘 안 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발기해가지고 하다가도 중간에 이제 시들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엄청 심리적 부담이 많았었어요.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7개월 만이시다, 그죠? 네네. 어떠셨어요? 뭐 좋았죠, 뭐.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술하고 나서 네네.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많이 아팠지. 천만 하더라고요. 아프진 않았고요. 그래요? 네. 지금 보면은 연습은 잘 하셨는데 네. 아직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술 지금 전에 나왔던 길이까지는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근데 수술 직후에 나왔던 길이까지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네. 1.5cm 정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연습은 앞으로도 최소한 한 1년 이상 하시는 게 좋고 1년이요? 예, 네. 1년 이상 하시는 게 좋고 네, 감사합니다. 써보시니까 어때요? 그전에는 이게 설마 그럴까라는 그 의구심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한번 시술 받고 써보니까 어우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게 설마 그럴까 싶으셨어요? 아니 그냥 기계이다 보니까 기계적인 교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못되지 않거나 뭐 그런 게 많이 저한테는 좀 부담으로 왔었어요. 좀 그럴 수 있죠. 네, 기계가 내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그 다른 그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 우리 그 원장님 그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좀 거기에서 아 신뢰도가 좀 쌓여서 그런지 한번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시술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하고 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몇 번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술하기 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이제 하면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배운 건데 성관계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안 되면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커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논문을 보면 실제로 성관계 횟수가 증가하진 않아요. 네. 실제로 증가하진 않고 오히려 성관계 횟수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유가 성관계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되니까 이제 막 그렇게 더 욕심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막 괜찮아. 내가 언제든 할 수 있고 뭐 편하니까 이런 것도 네. 찾아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성관계 전에도 야 이거 오늘 안 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니까 50대 중반서부터 그게 오더라고요. 중간에 하다가도 발기해가지고 하다가도 중간에 이제 시들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엄청 심리적 부담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까 그런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성관계를 갖기 전이라든 이런 데서 부담을 안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환자분 연세로는 안 보이세요. 저희는 항상 네. 저희가 보면 이게 신체적인 나이하고 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별개인가 봐요. 네.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괜찮으셨다니까. 네. 자신감이 있어서 좋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뭐 연습 잘 하시고 잘 네. 쓰시면 되고요. 네. 한 1년 반이나 네. 뭐 1년이나 있다가 그때 네. 한번 오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볼게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연습을 또 하셔야 되나 받으실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계적인 뭐 그것도 좀 점검도 받을 겸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언제든 오세요. 네, 받을 때. 원장님 너무 성의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